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사상 처음으로 0.95%를 기록했습니다. 출산 육아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하는 시민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오랜 세월 방치돼 있던 군산 도심의 폐철도를 생태숲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부지 확보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전북춤의 전설 금파 김조균 선생을 기리는 금파 국제춤 페스티벌이 전주에서 열립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합계 출산율 0.98명. 이 사실상 세계 유일의 출산율 제로 국가로 진입한 건데요. 이런 저출산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서 100명의 시민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그 현장 하원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해 전북에서 태어난 아이는 정확히 만 한 명,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특히 전주시 합계 출산율, 그러니까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는 0.95명으로 사상 처음 한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 0.98명보다 적습니다. 이런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20대부터 40대까지 100명의 시민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현재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와 예비 부모들의 고민은 다양했습니다. 돌봄 시간도 저보다 일찍 끝나니까 그렇게 되면은 학원을 돌려야 되나 이제 이런 고민도 있었고. 언제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제안부터 공동육아와 돌봄 부분을 적어도 각 동사무소 35개 정도가 커버를 해주셔야지 접근성도 좋고. 노키즈존이나 맘춤 같은 아동 혐오에 대한 문제까지. 전반적으로 만연해져 있는 그런 아동 혐오 분위기, 아동 친화적이지 않은 그런 분위기들을 조금 개선할 수 있도록. 경험에서 우러난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됐습니다. 여성은 물론 남성도 눈치 볼 필요 없이 육아 휴직을 쓸 수 있도록 법으로 강제하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국가가 해야 될 것들, 또 기초단체에서 해야 될 것들 여러 분류들이 있을 텐데 법제화할 것들은 또 국회나 정부에 건의하고 우리 시에서 만들 수 있는 정책들은 조례 등을 통해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내놓은 다양한 대안이 구체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제 자치단체와 정부, 국회가 힘을 모을 때입니다. JTV 뉴스 하원호입니다. 군산시가 오랫동안 방치돼서 흉물로 전락한 폐철도를 경암동 철도마을처럼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지 확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사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김진영 기자입니다. 군산 도심 지역을 관통하는 철도입니다. 오랜 기간 기차가 다니지 않다 보니 철도 부지에는 폐비닐과 각종 생활 쓰레기들로 뒤덮여 있습니다. 더구나 풀마저 어른 허리만큼 자랐지만 관리는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근대 유적지와도 가까워 지역 이미지마저 해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게 관광지로 와서 이렇게 보고는 이만큼 들었다는 그냥 가요. 아 이건 아니다. 그런 뭐가 있어요. 군산시는 도심 흉물로 전락한 폐철도 부지에 생태숲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5억 원을 들여 나무를 심고 산책로를 조성하면 침체된 인근 지역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 숲 조성에 앞서 폐철도 부지 확보가 확정돼야 하는데 아직까지 소유주인 철도시설관리공단의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폐철도 활용 문제는 전국적인 사안이다 보니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상 양해나 이런 걸 해주면 지자체에서 정비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겠다. 지금 이런 협의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폐철도 부지에 생태숲을 조성하는 사업이 부지 확보 문제의 발목이 잡히면서 사업이 본격 추진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JTV 뉴스 김진영입니다. 전북춤의 전설이죠. 고 금파 김조균 선생을 기리는 금파 국제춤 페스티벌이 전주에서 막을 올립니다. 전북 미술계의 원로 작가들이 모인 초대전도 관객들을 기다립니다. 정원익 기자가 자세히 전합니다. 화려한 춤사위가 무대를 가득 채웁니다. 고 금파 선생을 기리는 국제춤 페스티벌이 다시 찾아옵니다. 첫째 날에는 국제 안무가들의 경연대회인
충남 춤 락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본선에 진출한 우리나라와 중국, 대만 등 세계 나라 5개 팀이 무대에 올라 초연 작품으로 경쟁합니다. 둘째 날에는 호적, 구음, 살풀이춤 등 각 나라의 민속춤들이 선보일 예정입니다. 동북아의 춤들도 많이 우리나라에 소개해서 우리 춤이 훨씬 더 넓은 영역으로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꺼지지 않는 예술의 열정. 오랜 세월 전북 미술계를 지키며 묵묵히 걸어온 원로 작가들의 작품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나이를 잊은 채 창작 활동에 앞서며 예술의 세계를 이끄는 이들의 아름다운 열정이 곳곳에 녹아내립니다. 몽골 초원, 검은 호수에서 살아가는 쇠재 두루미 부족의 이야기를 의인화한 동화 같은 소설 진라랩이 활활히 출간됐습니다. 진안에서 태어나 전북대를 졸업한 뒤 생태적 삶을 기치로 내건 인문학자이자 여행가로 활동 중인 김종록의 신작입니다. JTBC 뉴스 정원익입니다. 오늘 오전 0시쯤 전주시 덕진구 금상동에 있는 목공소에서 불이 나서 3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320제곱미터 면적의 목공소 2개 동과 보관 중이던 목재 등이 불에 타서 소방서 추산 2억 5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 수돗물 사용량이 전체 시군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익산 좋은정치 시민넷은 지난해 14개 시군이 사용한 수돗물의 양과 누수율 등을 조사한 결과 익산시의 경우 요금이 부과되지 않은 수돗물의 사용량이 636만 톤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좋은정치 시민넷은 수도 계량기 성능 불량이 원인이라며 성능 검사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올 상반기 국민연금이 7.19%의 운용 수익률을 올려서 57조 9천억 원의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지난해 투자한 해외 주식과 해외 채권에서 높은 수익을 올려서 올 상반기 7.19%의 평균 운용 수익률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적립금은 지난해 말 대비 57조 9천억 원이 증가한 696조 6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군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전체 관광객의 0.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서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은 13,000명으로 전체 관광객 510만 명의 0.2%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외국인 관광객은 지난 5월까지 4,200명가량이 방문해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 예상됩니다. 성매매업소 집결지인 전주 선미촌의 주민과 예술가 등이 참여하는 야시장이 펼쳐졌습니다. 전주시 문화적 도시재생사업단 인디는 오늘 선미촌에서 주민이 직접 만든 농작물과 청년 작가들이 만든 공예품 등을 전시, 판매하는 야시장을 열었습니다. 선미촌 야시장은 다음 달에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이 다음 달 초 총선 기획단을 발족하고 본격적인 총선 체제에 돌입합니다. 민주당 총선 기획단은 홍보 분과를 시작으로 기획, 공약, 조직, 대외 등 5개 분과로 구성되며 내년 총선에서 전라북도 전 지역을 석권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서 시행합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지난 6월까지 노인위원회와 여성위원회 등 12개 위원회를 정비한 데 이어서 지난달에는 지역위원장 선임도 모두 마쳤습니다. 9월의 첫날인 내일 전북 지역은 차차 흐려져서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 강수량은 30에서 80mm로 곳에 따라 천둥과 번개를 동반해서 시간당 3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9월 3일까지는 바닷물의 수위가 높아져서 해안가 저지대 주민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북쪽의 찬 공기와 남쪽의 따뜻한 공기가 정체 전선을 이루면서 다음 주 내내 비 소식이 이어지겠고 비는 오는 토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